단풍이 물들어가고 음악이 채워지는 거리. 경주 황리단길에서 색다른 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짜 공연장이 아니라 이색적인 공간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경주가 되게 안 그래도 그냥 풍경이나 뭐 유적지나 이런 게 되게 좋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황리단길에서 공연까지 하니까 더 좋고 추억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인기 뮤지션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연장으로 변신한 황리단길로 초대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주말 황리단길의 풍경. 하지만 오늘 황리단길은 공연장으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을날에 찾아온 축제, 황남동 카니발은 어떤 행사일까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상인들도 힘들었고 사실 뮤지션들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됐고요. 경주 황남동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상권에서 같이 하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황남동 카니발을 찾은 뮤지션 라인업 대공개. 인기 래퍼부터 핫한 인디밴드까지 총 9개 팀이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번 공연팀 중에는 경북음악창작소의 창작 지원을 받고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예 뮤지션들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 경북음악창작소는 어떤 곳일까요? 경북음악창작소 내에는 녹음 스튜디오와 합주실, 또 편집실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음악창작소에서는 지원 사업과 교육, 행사 등을 운영 중인데요. 이러한 대중음악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재능 있는 뮤지션들께 음원 제작이나 음반 제작, 또 영상 제작 등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북음악창작소. 이곳에서 지원을 받아 음반을 제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몽환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모던락 밴드 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혼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많은 기회 속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많아지는 게 저희한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고 저희는 아무래도 다양한 색채를 가진 팀이다 보니 그런 색깔들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황남동 카니발을 즐겨볼까요?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된 곳은 황리단길의 작은 서점. 포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종코의 공연으로 문을 엽니다. 서정적인 노래가 경주의 가을에 감성을 더해주는데요. 관객들도 분위기에 푹 젖은 모습이죠. 지역 뮤지션들에게도 더없이 행복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서점이거든요. 근데 되게 잔잔한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또 아티스트들이랑 선곡들이라서 되게 좀 편안하게 듣기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과 함께 어려진 그런 책들이 같이 있어서 되게 이색적이었고 오늘 분위기랑 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이렇게 아이 투 아이 컨택트하는 것도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서점이 요즘 대안 공간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되게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에 오늘 초대를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뒤에 두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언제나 좀 좋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노래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열린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품 가게, 카페 등에서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공연을 즐겨볼까요? 황남동의 한 카페가 문을 활짝 열고 공연장으로 변신. 아까 만나본 밴드 혼츠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길에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뭐 경주 구경도 하면서 즐길 수 있어가지고 뭐 꿈 먹고 알 먹고 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디씬의 핫한 밴드 불고기 디스코의 등장. 황리단길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늘 오가던 길과 가게가 공연장으로 변신한 오늘은 모두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겠죠? 일단 이런 상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가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공연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나 또 그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다른 공간에서 그리고 또 다른 뮤지션들을 다 계속 새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진짜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색다른 무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공연은 사실 공간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황남동 카니발 내년에도 꼭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불러주시면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황남동 카니발 화이팅! 공연을 즐기며 경주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던 황남동 카니발. 앞으로 지역 뮤지션들의 발굴과 함께 더 풍성한 축제가 되겠죠. 황남동 카니발이 문화도시 경주를 한층 더 빛날 축제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주의 황금손입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선생님을 볼 때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신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까 궁금한데 말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낙지죠. 아, 낙지. 낙지. 야, 네. 이 낙지 하면은 진짜 이 생낙지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요리도 볶음도 해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그 뭘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낙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담아서 네네 두고 이제 드실 만한 젓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낙지 젓갈. 네. 생각만 해도 밥이 땡기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요. 이게 맨날 사 먹기만 해 봤지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낙지 젓갈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을엔 낙지가 제맛. 개운한 연포탕도 매콤한 낙지볶음도 좋지만 오늘 함께 만들어볼 요리는 다른 반찬 필요 없다.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낙지 젓갈. 자, 오늘의 요리 낙지 젓갈 지금부터 네. 이제 만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낙지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 네. 뭐 이런 굉장히 건강한 재료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특히나 환절기가 좀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체력이 조금 뭔가 부실한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먹어주는 게 낙지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네. 지금 이쯤이 제철이라고요. 네네. 환절기 때 제일 우리가 추워지지만 날도 추워지지만 바다도 또 많이 깊어져요. 항상 제철에 먹어. 먹어야지만이 보양식이니까 지금 요때 환절기 때 예, 낙지를 꼭 먹어줘야 되죠. 근데 이 낙지는 왠지 산낙지로 먹어야 좀 더 건강할까 싶은데 네네. 이런 젓갈로도 먹어도 그 영양분이 그대로 흡수가 될까요? 젓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무래도 보관을 좀 오래 하면서 두고두고 밥 반찬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낙지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금방 센 거를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하지만 또 젓갈은 두고두고 그렇죠. 발효식품으로 네. 자, 재료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짜잔. 낙지가 아주 가지런합니다.
있습니다. 우와, 예, 살아있진 않지만. 네, 네. 네. 자, 그리고 가진 또. 오늘 양념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깨소금, 그리고 소금, 고춧가루, 고추장, 그리고 물엿, 멸치 액젓 쓰시는데요. 까나리가 있으면 까나리 액젓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대파와 통마늘.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들어갈 양파,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네. 요리의 기본은 바로 재료 손질이죠. 낙지는 내장을 제거하고 굵은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듯이 문질러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낙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고추 등의 부재료도 잘게 다지거나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아, 역시 요리할 때요. 네. 양파와 매운 고추를 다지는 작업은 참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콧물 다 흘려가지고 좀 어려운 걸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많이 썰지도 않았는데. 예. 그건 그렇고 네. 아까 보니까 네. 산낙지가 아니라 네. 살짝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젓갈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철에 이제 지금쯤 담아서 그 이듬해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삭혀야 되죠. 삭히기 전에 얘를 이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소금을 엄청 쳐서 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장된 낙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주 씨가 표현한 대로 뭔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렇죠. 느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듬을 때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썰을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막 뒤집고 소금 넣고 또 손이 그렇죠, 그렇죠.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부분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어서 정말 쭈물쭈물쭈물 그거를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또 깨끗한 물에 흐르는 물에 계속 세척하고 또 씻고 세척하고 씻고 이걸 많이 반복을 하셔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아유 뭐 원래 젓갈이 짜니까 염장 지른 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네. 꼭 깨끗하게 네. 씻고 씻고 씻어서 그럼요. 물기가 없게끔 해가지고 그렇죠. 만드셔야 됩니다. 네. 낙지를 씻어내는 과정만 잘 마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 준비된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주시고요. 다져놓은 부재료도 듬뿍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내년 밥상까지 책임져줄 맛있는 반찬 낙지젓갈 완성! 어렵지 않죠? 네, 낙지젓갈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그렇죠. 아주 윤기도 잘 좋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그 젓갈을 말이죠. 네. 이 만들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혹시 이게 며칠 뒀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낙지를 우리가 보통 생 거로도 먹지만 염장을 시켜서 더 이상의 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이제 양념을 많이 넣어서 두고두고 드셔도 되지만 바로 드셔도 네 하긴 맛있죠. 그 김장김치도 바로 만들어서 먹고 네, 또 두고두고 네, 두고두고 먹듯이 맞아요. 발효 음식의 네, 매력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없던 네. 참기름이 왜 갑자기 나타났죠? 아 이제 참기름은 좀 낙지 젓갈의 향을 좀 돋구어주고 또 맛도 조금 이렇게 돋아주니까 그때 드실 때마다. 이렇게 덜어서 반찬통에서 덜어서 드실 때마다 조금씩 가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그냥 만들 때 넣는 게 아니라 먹을 그렇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이 먼저 들어가서 숙성이 되는 과정 중에 약간 숙성 과정을 좀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드실 때마다. 네, 그때 알겠습니다. 네, 취향에 맞춰서 들기름도 괜찮겠고 참기름도 괜찮겠고 네, 살짝 네. 맛을 돋구기 위해서 네.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맛을 빨리 보시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무쳐낸 낙지 젓갈에 향긋한 참기름을 쪼르르 얹어서 뜨끈한 흰쌀밥과 함께 먹어주면 이 맛이 가을이고 이 맛이 행복이죠. 오래 숙성시켜서 먹는 것만 먹어봤잖아요. 네네. 네. 만들어서 즉석은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너무 맛있죠. 약간 무슨 가자미 그 무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념 맛이 하나하나 지금은 살아있고 이제 숙성을 쭉 시키다 보면 서로 어우러져서 또 다른 맛이 또 되죠.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들은 먹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갓 만들어서 먹었는 맛하고요. 네. 우리가 기존에 먹던 그 젓갈 맛하고 정말 달라요. 그런데 네.
요 나름의 또 맛이 있고 네. 참기름이 딱 들어가니까 네. 좀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참 네.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네. 낙지로 만든 낙지 젓갈 제철 음식 로컬 레시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혁 선생님과 함께 네.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제철 낙지를 맛있게 그리고 오래 즐기는 법. 올가을엔 낙지젓갈 어떠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낙지젓갈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살아가는 일은 온통 가시밭길.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며 아픔을 달래지. 그럴 때 나를 위로해주는 건 한 잔의 우유. 저도 돼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인들을 만나는 시간.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청주에서 깨끗한 환경으로 목장을 운영하며 우유와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는 아주 특별한 농부를 만나봅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나요? 에? I love 우유? 어? 이곳 청주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젖소들에게 짠 우유와 유제품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젖소 목장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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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왔거든요. 맞나요? 제가 신나는 농부 맞습니다. 청주에서 2대째 젖소 목장을 운영하며 무항생제 우유와 친환경 유제품을 생산하는 안용대 농부를 소개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바쁘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목장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랜선을 통해서 유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네.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목장은 직접 생산한 유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우수 농식품 라이브 방송으로 선정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미나 리포터도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오시니까 여기 더 상큼해졌어요. 제가 마침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떨결에 소비자 앞에 나선 미나 리포터. 먹지만 말고 제품 소개를 해야죠. 여보세요, 미나 리포터. 리포터님 드시지 마시고 라이브 커머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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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작스럽게 라이브 커머스에 투입이 돼갖고 민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생방의 네. 묘미가 있고요. 핸드폰 하나로 목장의 소도 보여드리고 랜선을 통해서 또 젖소된 이야기, 뭐 치즈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목장과 이 목장을 운영하는 신나는 농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동안 목장을 둘러보니 굉장히 꽤 커 보여요. 이렇게 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소 사육 방법에 비해서 소가 더 많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허세 부리지 않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손해요. 와!
축사 간판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목장은 공장식 축사를 지향하고 최대한 소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데요. 와, 아니 저 소를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안녕. 자, 막 저희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고개 내밀고.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110마리 정도 있습니다. 110마리고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가장 좋은 풀과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야만이 성우,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하게 또 맛있는 우유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우유를 먹기 위해서 소부터 맛있는 건초를 먹어야 한다. 당연한 논리겠죠? 건초를 맛있게 먹는 젖소들의 모습을 보니 이 목장에서 어떤 우유가 나올지 상상이 됩니다. 맛있어? 뭐라고? 아, 누나 이쁘다고? 나도 알아. 쾌적한 환경에서 쉬고 맛있는 건초로 배가 부른 이 목장의 젖소들은 매일 맛있는 우유를 생산한답니다. 우와, 요즘은 우유를 이렇게 짜는군요. 왜냐하면 사람 먹어요. 그래서 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소가 지금 막 생산한 우유랍니다. 또한 이곳 목장은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는데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치즈 유제품 만드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유 잘 안 먹는 친구들, 또 이 우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관련된 체험학습 공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오늘 맛있는 첫 번째로 치즈 만들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활용한 치즈 만들기입니다.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 치즈 안에 뜨거운 온수 70도 되는 물을 이 안에 붓고 바로 치즈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 먼저 머리띠를 먼저 착용하시고 두 분 다 치즈를 만들도록 할게요.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가 오케이. 칼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아, 그죠. 자, 단정하게. 잘 어울려요. 네. 이제 됐나요? 됐습니다. 네. 준비된 치즈 덩어리를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줍니다. 그리고 얇게 쭉 펴주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치즈의 결 따라 쭉쭉쭉 찢어보세요. 이 유산균이 이에서 이런 결이 발생이 됩니다. 발효가 잘 된 치즈들은. 보자기처럼 펼쳤다가 쭉쭉 찢은 치즈를 다시 엿가락처럼 길게도 뽑아봅니다. 우와, 치즈가 끊어지지 않고 이처럼 길게 늘어나요. 소금물에 바로 담가줄게요. 충분히 담가주세요. 우유 맛의 짠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처럼 소금물에 담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소금물에 충분히 담궜다 빼면 치즈가 완성된답니다. 이거 가래떡 아닙니다. 치즈 맞습니다. 와, 드디어 치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잘 만드는 치즈는요. 치즈를 찢어보면 알 수 있어요. 찢어보면? 찢어요. 네. 자, 그렇다면 치즈를 찢어봐야겠죠? 결을 따라 살살 찢은 치즈를 입속에 넣어봅니다. 뭔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질까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깔끔한데요? 맛있죠? 네. 먹다보니까 뒤에가 더 고소함이 달콤한 맛도 나올 겁니다. 치즈 만들기 체험이 끝나면 피자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곡물 도우에 여러 가지 채소와 방금 만든 치즈를 토핑해서 구워주면 끝! 오로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치즈 피자가 완성됩니다. 와, 드디어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제 시식을 해볼 텐데요. 정말 입이 잠깐. 호강한... 피자엔 우유입니다, 사실. 정말 아침에 새벽에 짠 우유 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든 우유가 있는데요. 한번 우유 맛도 한번 느끼면서 피자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와.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미나 씨, 그 우유 맛 어때요? 와, 너무 신선한데요? 와, 말해 뭐해. 진짜 이거 100점. 100점 우유, 진짜. 우와. 목장은 넓은 공간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무항생제 우유와
유가공 핵셉 인증으로 인해서 각종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 목장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젖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작은 초지를 조성하고 있고 더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농장도 둘러보고요. 그리고 맛있는 치즈에 맛있는 피자도 먹고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소가 생산한 우유와 유제품으로 여러분의 건강 꼭 챙겨보세요. 기정 사실 기정 사실 기정 사실 기정 사실이라고 말이다. 기정사실 파수꾼으로 달려온 지난 9개월, 뽀글이 최기정 앨범에는 수많은 기록이 담겼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이번 주제는 바로 의미입니다. 휴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닌 반성과 교훈의 여행, 일명 다크 투어를 떠날 텐데요.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최기정의 기정사실이 기록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시가지 한가운데 녹지 공간이 보이시나요? 시민들의 휴식처인 이곳은 근린공원이면서 상주의 명산이기도 한데요. 왕산은 상주의 얼굴, 왕산은 상주의 기상, 왕산은 상주의 정신. 한마디로 이 왕산은 상주의 자부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왕산창가라는 시비가 있을 정도니까요.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지, 어떤 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공원에 심은 나무들은 역사의 증거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난 팽나무는 무려 400년 수령의 보호수죠. 신라시대 삼국사기를 통해 성의 4대문 중앙에 왕산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만큼 이곳의 역사는 1300년 정도일 걸로 추정합니다. 비록 작은 산이지만 고려시대 때는 왕실이 이곳에 있었고요. 조선시대에는 경상가명이 이곳 왕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에 숨은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왕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일지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왕산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신사 참배를 위한 사당으로 이용됐기 때문이죠. 이 왕산은 이 나지막한 둔덕 같은 언덕 같은 느낌이지만 해발 72m 장원봉 왕산의 정상입니다. 왕산, 산 맞네요. 오랜 역사와 아픔을 간직한 왕산. 이제는 상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조열의 좌상부터 경상 가명을 훌륭하게 이끈 인물들의 선정비까지 다시 이름을 되찾은 왕산은 상주 시민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이곳 왕산 역사공원에 놓인 이유도 아픈 시대를 잊지 말자는 시민들의 뜻이었겠죠. 일제강점기에 훼손됐던 걸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복원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2011년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겪은 곳, 지금은 그 역사를 담은 곳.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다크 투어 명소로 손색 없는 왕산 역사공원을 기정사실 일지에 남기고 돌아섭니다. 다시 길을 잡은 곳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평은면 금광리, 영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용마루 공원이 두 번째 목적지인데요. 전망대와 카페, 방문자의 집까지 평범한 관광지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연을 품은 걸까요? 흔들흔들. 오, 흔들흔들. 바로 이 다리가 출렁다리. 바로 이름은 용두교라고 합니다. 이 다리 두 개를 건너야만 이 내륙 안에 있는 저 섬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내륙 안에 어떻게 섬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용미교와 용두교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미르미르 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마루 이공원으로도 불리는데요.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곳이 생긴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원 한 바퀴를 도는 산책로 사이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몰민 기념비 공원입니다. 용두교 아래에 있는 저 호수가 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이곳 미르미르 섬은 한때 마을의 뒷산이었지만 댐 건설로 인해 이제는 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물속에 옛 마을이 잠겨있다는 뜻입니다. 수몰정 금강마을은 내성촌이 휘감아 돌던 물돌이 마을이었습니다. 대형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는데요. 고향을 잊지 않으려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여기 용마루 공원입니다. 고향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물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저 이곳은 관광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크 투어로 찾아왔더니 또 다른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용마루 이공원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걸어보기로 합니다. 평은역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평은역은 물밑에 잠겼지만 메모리얼 기념관을 통해 잠시나마 옛 간이역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을 겪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잊혀지는 것만 같습니다. 수몰민들의 아픔이 있는 이 공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고향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마음 한 자락도 일제 적어봅니다. 금강마을의 아픔의 기정사실이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공감하고 기억해야 할 아픔, 그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다크투어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따라 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재택근무의 수도 증가했고요. 도시를 떠나 타지에 머물면서 일을 함께 병행하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양양에는요, 20년 전부터 이 워케이션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이렇게 빠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남들은 꿈도 꾸지 않거나 불가능할 거라 여겨 시도조차 하지 않던 19년 전,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외지 사람들을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시에서의 일을 실천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김주성 촌장. 치유와 쉼을 실천하며 나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막연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앞선 실천으로 상상 속 바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19년째 직접 증명하고 있는 그에게 워케이션 라이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들어봅니다. 이곳은 양양 달래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총장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작업 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그 중장비 중에서 그 포크레인 텐 장비가 있어요. 가장 큰 건데 그게 저희 집에 그 진입을 하면서 배수관을 지나오면서 배수관이 그 15톤 정도 되는 그 무게라 찢어져가지고 물이 지금 새가지고 이제 그 배수관을 갖다가 이제 보수하느라고 저 이렇게 모래도 지금 퍼다 놓고 시멘트도 사다 놓고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 달래촌에서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년 전에 도시를 떠나서 2004년도에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귀촌이라는 단어가 없을 텐데 요즘 말로 하면 귀촌을 해서 오지 산속에 살기 시작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마을 이장이 되면서 마을 브랜드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달래촌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에는 참 여기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깡촌, 불모지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 그때 이렇게 회상을 하면은 그 저희가 들어갔던 산속은 전기, 전화, 뭐 인터넷, 휴대폰, 도로 완전히 그 길도 없는 오지에 제가 들어가서 맹지죠. 요즘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 오지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요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뭐 젊었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그때만 해도 중반이니까. 그래서 또 2010년도 이장이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자식들하고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왜요? 먹고 살 게 없어 도시로 간 거 아니냐.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려면은 뭔가 일자리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멋진 자연 경관을 갖춘 산골 마을은 보통 펜션 정도만 있거나 여름 한철 피서객이 오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촌장님 눈엔 이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 달래촌이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깡촌인데 그죠? 오지인데 그냥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여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 보급되면서 SNS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죠. 이 뒤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달래촌 그 몸마음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고 준공까지를 다 SNS 지상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개관식 할 때는 그 1박 2일에 비용을 내고 한 100여 명이 참가해서 그 오프닝 행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저기에서 외부에서 많이들 찾아주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만든 콘텐츠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음식, 건강한 식자재를 통해서 이 밥상을 알리는 데 주력을 했죠,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뭐 그 방송에 그 착한 식당으로 그 한참 그게 유행일 때 그 선정되면서 아마 줄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전부 다 오픈하며 마을을 알린 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는 터전을 바꾸고 낯선 곳에서 기존의 삶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겐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촌장님.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이곳을 둘러보고 머물면서 미련 없이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곳으로 마을을 선택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겠다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전혀 그 말로 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소위 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시키고 뭐 다 해도 사실은 원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로 혹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 도농의 개념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데 도시 집중한다라면 도시에 다 갔으면은 뭐 농산어촌은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일도 계속해야 하고 기대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하는데요. 현재 강원도로부터 워케이션 라이프 관련 지원금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를 떠나도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주성 촌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워케이션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은데요. 앞서 길을 닦아온 그에게 좋은 한마디를 구해봤습니다. 실제로 멀지 않게 우리 도내에서도 달래촌의 사례를 본받아서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곳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뭐 그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워케이션 그 이 선정이 되면은 도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 마인드도 제고가 돼야 되고 저희가 저희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불편하지 않고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숙식이나 여러 가지가 무리 없이 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던 산골 마을을 직접 디자인하고 머릿속 상상력을 몸소 실천해 워케이션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주성 촌장. 그의 용기와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달래촌이란 마을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SNS에 마을 이야기를 올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가 있는 한 달래촌 워케이션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